11가지 보호경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개성과 좋아하는 개성을 찾아서 암송하면 위험을 막아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 복도량 대구 고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1가지의 보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제 기준으로 3월 11일 오전 10시 10분 기준으로 해서 7,755명의 그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죠. 지금 현재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업을 하시는 대로 힘이 되실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이렇게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일을 하시는 대로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지금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11가지 보호경을 소개를 하면 이것을 잘 내한테는 어떠한 경전이 맞구나라고 잘 알아차려서 이것을 가지고 항상 염송을 하고 독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11가지 보호경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가지 보호경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개송과 좋아하는 개송을 찾아서 암송하면 위험을 막아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11가지 보호경을 암송하실 것을 권장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경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11가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갈라 숫다입니다. 망갈라, 미얀마에 가면 망갈라바 그러죠. 바로 행복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갈라 행복경, 그래서 망갈라 숫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라따나 숫다입니다. 라따나 숫다는 보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보배경이 어떠한 병마를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약사열의 기도와 보배경 기도를 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참 너무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메타 숫다입니다. 메타, 자비죠. 예, 자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몸경이라고 해서 칸다 숫다입니다. 칸다, 오온칼 때 그 칸다 아시죠? 그래서 몸, 칸다, 오온이 바로 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오온이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칸다 숫다, 몸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작세경입니다. 모라숫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메추라기경, 왔다숫다가 되고 일곱 번째 깃발경, 다작가숫다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따나띠아경입니다. 아따나띠아숫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앙굴라말라경, 앙굴라말라숫다이죠. 그리고 칠각지, 그리고 11번째로 마지막으로 아침경이 되겠습니다. 아침경은 뿜반나 숫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11가지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전을 말씀을 하셨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찾아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경전을 암송을 하면 위험으로부터 모든 위험을 막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째로 행복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경은 애군을 물리치고 기운을 이렇게 붙어두는다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최상의 행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브라만에게 부처님이 알려주신 38가지 최상의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가지 구절로 된 이러한 경전이 바로 행복경 망갈라 숫다가 되겠습니다. 자, 행복경은 도대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 주문이라고 해서 뭐 옴치림, 뭐 옴마니 반면 이런 식으로 만트라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트라 같이 뭐 옴마니 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러한 경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경은 주문이자 경전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에 존경받는 부처님께서는 사와띠성의 제따나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 계셨습니다. 마침 어떤 하늘나라 사람이 날이 셀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 숲을 두루 비추며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늘나라 사람인 다가와 개성으로 여쭈었습니다. 많은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은 최상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행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최상의 행복에 관하여 말씀해 주소서.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분수에 알맞은 장소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우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널리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절제하며 수행을 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한결같이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너그럽게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구와 친지를 도우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악행을 멀리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을 행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적당한 때에 가르침을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적당한 때에 가르침을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닥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평온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승리와 행운을 가지시기를,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모든 병이 없어지기를. 자, 이게 행복경 망갈라 숫다의 내용입니다. 밤에 이렇게 있을 때 하늘나라의 천신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무엇이 최상의 행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선법을 잘 지키고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고 그리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고 그리고 많은 기술을 배워서 절제하며 저축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자식과 아내를 잘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를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남을 대할 때 항상 존경심으로 대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슬픔이나 비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경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주문을 외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주문이 티벳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티벳 불교 세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만트라야나 바자라야나 그리고 탄트라야나인데 주문은 만트라야나에 속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묘장구 대달안이나 아니면 뭐 옴치림 뭐 옴마니 반메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만트라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주문은 항상 이렇게 경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경을 오늘 많은 슬픔과 비탄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서 하루속히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